빠방하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 시리즈 슈퍼마리오. 누구나 한 번쯤은 플레이해봤을 갓겜이죠. 사실상 어드벤처 게임의 근본이나 다름없는데요.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슈퍼마리오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1위 마리오 시리즈. 어마어마한 판매량만큼 완성도도 최고인 갓겜입니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3, 슈퍼마리오 월드는 지금에도 재밌죠. 이렇게 재밌는 이유요. 닌텐도가 목숨 걸고 만든 게임이기 때문. 슈퍼마리오 출시 전까지만 해도 중소 완고 회사에 불과했던 닌텐도. 심지어 월세까지 밀릴 정도였는데요. 동키콩의 히트로 겨우 적자에서 벗어나죠. 이때 자신감을 얻은 제작진은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았으니 가장 중요했던 건 캐릭터. 당시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던 뽀빠이의 판권 구매를 시도하는데요. 아니 웬 중소기업이 단칼에 거절당하고 말죠. 할 수 없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했던 상황.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동키콩의 배관공입니다. 이 녀석 자세히 보니까 생긴 게 아메리칸 스타일이네. 극적으로 주인공으로 팔탁. 그렇게 얘는 이름도 없던 배관공에서 주연으로 랩업하죠. 마리오라는 이름도 짠내 납니다. 이 이름은 당시 닌텐도 미국 지사 건물주인 마리오 시갈라에서 따왔다는 사실. 임대료 밀릴 때마다 와서 엄청 구박한 건물주인데요. 한 번은 임대료 받으러 사무실 급습했는데 동키콩을 하고 있질 않나. 마음 편하게 게임만 하고 있네. 마리오는 이렇게 오해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제작진은 통통한 체형의 마리오를 보고 이거다 아이디어를 얻어 주인공을 마리오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죠. 와! 시작부터 참 짠내 나는 마리오의 탄생사. 월세 밀려가며 절박하게 만든 게임이니 갑벽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게임성도 엄청났습니다. 닌텐도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 만들기. 기존 동키콩의 점프 게임의 변신, 아이템 등의 요소를 더해서 업그레이드. 출시부터 초대박이 났죠. 심지어 브금까지 대박. 이 테마는 무려 125주 동안 빌보드 차트에 올랐다는 사실. 이후 셀 수도 없이 많은 시리즈를 히트시키며 닌텐도 그리고 마리오를 슈퍼스타로 만든 거죠. 둘 다 새빵살이를 청산한 셈. 근데 딱 여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일본 게임답게 실사와 망령에 사로잡힌 건데요. 세계 최초로 게임 원작 기반 실사 영화를 개봉했으니 짜자잔. 마리오가 배관공인 거 빼면요, 싱크로율은 곱게 접어 하늘이었고 결과도 당연히 폭망. 제작비에 반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올해엔 다행히 실사는 아니고 애니 작품을 낸다고 하는데요. 성우가 무려 크리스 프렛, 아냐 테일러 조이, 잭 블랙이니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슈퍼마리오 애니메이션을 기대하는 이유. 세계관이 은근 꿀잼이기 때문이죠. 시리즈가 오래된 만큼 세계관도 베리베리 방대합니다. 주인공 마리오가 악당 쿠파로부터 피치공주를 구한다? 뭐 여기까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피치공주를 왜 납치해갔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아주 먼 옛날 아름다운 버섯왕국엔 버섯일족 키노피오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를 시샘한 대마왕 쿠파, 버섯왕국을 침공해 키노피오들을 수풀이나 벽돌로 변신시키고 왕국을 황폐화시킵니다. 이 마법을 풀 수 있는 건 피치공주뿐. 마법을 두려워한 쿠파는 공주를 저지하기 위해 납치하고 공주를 구하기 위해 용병 마리오가 등장. 쿠파를 물리치기 위한 모험을 떠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스토리. 그리고 공주의 납치, 마리오의 구출, 이게 무한반복되죠. 똑같은 이유로 맨날 납치하긴 초콩. 그러니까 시리즈마다 납치 이유도 다양합니다. 갤럭시 편에서는 우주 계획을 보여준다고 납치하고, 갤럭시 2에서는 케이크 만들게 한다고 납치하고, 선샤인 편에서는 애들한테 새 엄마 만들어준다고 납치하고, 나중엔 하도 납치당하니까 주민 들이 놀라지도 않죠. 어차피 마리오가 구해주겠지 하고 병원. Anyway, 이처럼 쿠파의 동네북인 버섯왕국. 우리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3편의 지도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실제 일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쿠파성이 있는 곳은 닌텐도 본사가 위치한 교토라고 하죠. 그럼 최종 빌런이 닌텐도야? 물론 실제 세계처럼 버섯왕국도 일부일 뿐. 버섯월드라는 커다란 행성에 위치한 수많은 왕국 중 하나이죠. 요스타섬, 파라사랜드, 동키콩 아일랜드, 다이아몬드 시티 등 다양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각 도시도 다양한 종족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 넓은 장소로 어떻게 이동하냐고요? 파이프 하나면 오케이. 마리오가 배관공인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방대한 세계관이면 애니를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통통한 몸매에 멜빵바지를 입은 코스염 아저씨. 빠방이들은 마리오 나이가 몇 살인지 아셨나요? 25살. 와! 40살은 넘어 보이는데 대반전이죠.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우픈 사연이 있습니다. 입과 머리카락을 구현하기가 어려웠던 당시 그래픽 수준. 골치 아프니까 코스염이랑 모자로 가려버린 거고요. 이 주먹코는 플레이어가 가는 방향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크기를 늘린 거라고. 25살 노안에 키는 155cm. 왕자 캐릭터가 넘쳐나던 당시엔 파격적인 도전이었죠. 주인공이 뭐 이리 평범해?
물론 여기에도 전략이 있었습니다. 닌텐도는 슈퍼히어로나 왕자 같은 잘생긴 캐릭터 대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직업도 배관공, 능력도 점프력외에는 부여하지 않았죠. 이름도 통통한 건물주에서 따왔으니 말 다 했습니다. 동생인 루이즈도 본사 근처에 있었던 피자 가게 마리오 앤 루이지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썰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친근한 설정의 마리오, 오히려 다른 캐릭터들과 차별화되며 엄청난 인기를 얻습니다. 덕분에 흔한 옆집형 같은 이미지로 미국 대표 캐릭터가 됐죠. 이런 인기에 힘입어 닌텐도는 3월 10일을 마리오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3월 10 스펠링을 줄이면 마리오가 되기 때문이라고. Anyway, 이런 기념비적인 캐릭터이다 보니 구글에서도 대접이 남다릅니다. 구글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라고 치면 화면 오른쪽에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클릭하면 게임과 동일하게 동전이 띵띵하면서 나온다는 슈퍼마리오 출시 30주년을 맞아 구글에서 준비한 이스터에그인데요. 100번 연달아 누르면 또 다른 깜짝 효과음도 나옵니다. 해보신 분 대세 후기점. 슈퍼마리오, 이렇게 친근하지만은 않습니다. 동심이 바사삭되는 TMI를 살펴보실까요? 첫째, 마리오가 주먹으로 부서대는 벽돌. 완전 쪼레빈 마리오를 파워업도 시켜주고 변신도 시켜주고 돈도 주는 꿀템이죠. 그런데 이 벽돌 살아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앞에서 쿠파가 버섯 주민들을 모두 변신시켰다고 했죠. 이때 마법에 걸려서 벽돌로 변한 것. 문제는 이게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죠. 마리오가 하루에도 수백 개씩 부셔 부셔 하는 이 벽돌은 버섯 왕국의 국민인생. 부서질 때 아이템을 뱉어내는 것도 피치공주를 구해달라는 희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험 중에 물리치는 빌런보다 벽돌이 많은 거 생각하면 소름이네요. 둘째, 버섯의 정체. 이 키노피오, 아니 벽돌을 부숴서 나오는 아이템 중 가장 꿀템은 버섯입니다. 버섯을 먹으면 마리오에서 슈퍼마리오로 변신, 거인화시켜주는데요. 이 버섯의 정체 역시 평범하지 않습니다. 바로 맹독을 가진 독버섯인 광대버섯이 모티브. 댕김새도 똑같죠. 이 버섯의 독은 환각을 일으키기로 유명한데요. 주요 증상은 주변의 사물의 크기와 자신의 몸이 왜곡돼 보이는 것. 이 때문에 게임 내용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리오가 버섯을 먹고 환각을 보는 거란 괴담이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괴담은 괴담일 뿐 그래도 이야기가 딱 들어맞는 게 소름이네요. 셋째, 대반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3의 스토리. 마리오 역사상 가장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이 작품, 이 스토리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쿠파가 이번엔 자식 7마리까지 데려와서 또다시 피치 공주를 납치. 마리오가 또 고생고생해서 공주를 구해내죠. 마지막 대사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고마워하지만 우리 공주는 다른 성에 있어요. 장난이야. 잘가. 와, 이게 모두 연극이었다고? 사실 처음부터 떡밥이 넘쳐났습니다. 게임 시작 부분에서 막이 오르는 연출, 하늘에 비치는 그림자, 스테이지가 끝나는 장소도 무대를 연상하게 하죠. 게임 세이브도 안 되던 과거에 밤새워서 힘들게 깼는데 이런 결말이라니. 뒷목 닦고 항의하는 플레이어들이 넘쳐났는데요. 닌텐도가 슈퍼마리오 3의 배경이 연극 무대가 맞다는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진짜 대반전이네요. 방대한 세계관의 슈퍼마리오, 등장인물들의 놀라운 TMI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치공주, 날이면 날마다 납치되는 이 공주. 모티브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오로라 공주입니다. 피치라는 이름은 분홍하면 떠오르는 게 복숭아라서 붙여줬다고 하죠. 마리오와는 비공식적으로 썸타는 관계라고. 둘째, 버섯왕국 주민 키노피오. 얘네는 허구한 날 공주님이 납치되는데 군사력은 키우질 않고요. 맨날 마리오만 쳤죠. 이러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버섯 쪽의 신체 능력이 바닥인 설정 때문, 무기를 멀리하는 평화로 종족이라는 설정 때문입니다. 착한 키노피오들에겐 키노피코라는 우상이 있는데요. 얘는 모든 키노피오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돌. 슈퍼크라운이라는 전용 아이템을 먹으면 키노피치라는 인간으로 변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납치성애자 쿠파. 이름이 국밥에서 왔다는 거 아셨나요? 쿠파의 이름을 고민하던 중 어디선가 들려온 쿠파 먹고 싶다 라는 소리. 이게 쿨하다고 생각한 개발자는 유사한 발음인 쿠파로 정했다고 하죠. 스펠링도 초창기에는 쿠파가 아니라 쿠파였습니다. 놀라운 건 육회랑 비빔밥도 이름 후보에 있었 다고. 마지막으로 표고버섯 빌런 군바. 쿠파의 부하들로 대표적인 잡몹이죠. 얘네들에게도 놀라운 과거가 있었으니, 원래는 버섯왕국의 주민이었는데 배신하고 쿠파에게 마력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별의별 설정이 다 있네요. 긴 역사만큼 재미있는 사실이 많은 슈퍼마리오, 반응 좋으면 2탄 갑니다. 마무리, 아직 롤러코스터 타이쿤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 슈퍼마리오.